세월홈. 세월홈 산 지금 억새가 많이 있는 대로 지금 이래 걸어가고 있거든요. 아, 너무 좋습니다. 여기에 와 보면 이 억새가 아주 이렇게 장안입니다. 이 산이 조금 뭐 한 500몇 메달을 이야기 아까 가이드 이야기 들었는데, 아, 너무 좋아요. 아침 조금 일찍 시간이 되어서 그런 거 모르지만은, 쉐벨오롬여 이 동산에 바람이 엄청 실이 많이 붑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지운택이 스모스4 징벌에다가 S21 울트라 스마트폰을 장착해서 촬영을 하는데, 바람이 너무 센 관계로 조금 이렇게 기계가 이게 견디지 못해가 자꾸 흔들리는 불안정한 그런 장면이 조금씩 연출되거든요. 양해하시기 바라면서. 이곳에 지금 이제 억새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. 한 20일 전에 왔으면 더 멋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. 이 억새가 지금 일부는 이제 마르고 꽃은 일부 지고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조금 그 뭐랄까 늦은 감이 있죠.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참 장안입니다. 엄청 이 넓은 밑에는 팽팽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고지가 한 500몇 메다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, 나들이 하실 때는 생활 방역 잘 지키셔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 마스크 하고 이렇게 업무를 본다든가 나들이 하시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.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. 그리고 건강하시고요. 다음에 또 이제 이어서 가는 곳마다 영상을 아름다운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드리기로 제가 최선책으로 지금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건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산을 안 타보시면은 돌아가니까 어떻게든 어차피 공이 됐지.